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 특징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가 오늘도 파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5%,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3.4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하락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1443원 27전, 어우. 앞서 이제 시장이 장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는 1439원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장 끝나고 난 다음에 1443원까지 좀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환율이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 경제 위기설이 돌고 난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곧장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었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외환보유고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유가가 77달러 선을 좀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재 오늘 중동계, 뭐, 사우디라든지, 또는 UAE라든지, 쿠웨이트, 바레인, 이쪽도 환율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지만, 국내 환율에 대한 급등이, 등락률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답답했던 게 오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높은 환율에 대한 급등 양상을 보였던 나라가 오늘 시장에서 인도네시아하고 파키스탄 이쪽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가장 높은 환율에 대한 등락 상승률을 보였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쉬워요. 자, 코스피가 개인이 3,257억 원 매수, 외국인이 1,505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1,781억 원 매도를 좀 보이는 모습.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62억 원 매수, 외국인이 1,333억 원 매도, 기관이 734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였지만, 시장의 하락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러시아와 중국 대 미국. 자, 글로벌 패권의 리더는 누가 될까에 대한 부분, 요거를 좀 상세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도 하락을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450원은 안 된다. 자, 1450원이 넘어가면 1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1450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1450원은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 그 전에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현재 시장은 10월 12일 날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 조금 불안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환율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10월 달과 11월 달이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10월 달, 11월 달 골든타임에 잡아야지만, 시장이 잡힐 수 있다. 환율이 잡힌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대로 둔다면 내년까지 지금 상당한 환율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이 조금 과하더라도 외환시장 개입을 곧장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읽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렇게만 대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더 신속한 대응, 좀더 과한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손꼽고 외양간 고치는 것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조금 과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 더 좋은 거니까, 조금 현재는 과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주의해야 할 투자 방법인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러시아가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자, 자포리자 주, 그리고 헤르손 주, 그리고 루한스크, 그리고 이제 도네츠크, 그네 가지 주에 대해서 지금 주민 투표를 하면서 본인들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수복이 아니죠. 정복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전쟁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우리가 이 지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크림반도는 현재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이것을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돈바스 지역도 현재 우크라이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항상 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우크라이나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고, 현재 전쟁도 우크라이나에서 열리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일부 수복을 하고 있는데, 수복을 하더라도 현재 요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했던 곳이 어디냐? 헤르손주, 자포리자,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여기인데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지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요 땅이, 여기 땅을 합치면 포르투갈보다도 큽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클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땅을 지금 현재는 러시아 쪽으로 편입을 하기 위한, 정당성을 하기 위한 그런 주민투표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예측을 하기로는 95% 이상, 지금 러시아로 가기를 원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30일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 이후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러시아가 좀더 과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제 러시아가 현재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뚜렷한 대응책이 사실 없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우리가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러시아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모든 국경지대 그런 탈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봐요. 옛날처럼 우리가 언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 넘어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외신을 받아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더 미국 쪽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한 여론이 좀 형성돼 있는 언론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좀 사실과는 일부 다른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로 될수록 지금 현재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유리한 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등에 업은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구글 지도에서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뭐 러시아가 원래 목표는 요거였겠죠? 요렇게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내는 이게 목표였지 않겠습니까? 요 강이 KF 강인데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농업지대는 이쪽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제 상당히 농업이 잘 되는 곳들이고 자, 여기 이제 하르키우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2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부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공업지대예요. 이쪽이 이제 공업지대입니다. 자, 자포리자주 여기죠. 여기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 있는 곳. 자, 헤르손이 여기 있습니다. 헤르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그 지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는 러시아 땅.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몰도바가 있는데요. 이건 외적인 얘기인데 몰도바도 친러 성향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구소련들이기 때문에 친러 성향이 대부분 다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좀 봐야 되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문제도 현재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을 또안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일도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나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럼 어떻게 지금 막을 건데 지금 사실 제가 뭐 통해서 듣기로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금리에 대한 상승 자체를 좀더 부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전일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한국은행 측에서 쉽게 지금 빅스텝이 아닌 0.25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 지금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고, 그럼 골든타임에서 이겨내려면 지금은 좀더 빅스텝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해내야 되는데,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꽤 느끼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화 극복에 대한 세 가지 방안, 세 가지 꾀주머니를 말씀드렸다 그죠? 그런데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수합, 금리 인상, 공매도 금지. 요 상세한 내용은 전일 자료를 한번더 보십시오. 지금 원래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도 어렵다면 이거 물 건너갔고요. 이게 되면 최대로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 자, 금리 인상도 지금 저렇게 어물쩡어물쩡 거린다, 쉽지 않다고 본다면 이제 이 카드는 그럼 되도록이면 빨리 꺼내줘야 됩니다. 원래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의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그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왜 지금은 이 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형주들에서 2022년도 개인들 순매수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이에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현재 다 신저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순매수 이만큼 많았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집중되는 매도 안에는 현재 공매도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공매도 자체를 금지를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등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형주,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유입된다면 증시는 또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써줘야 됩니다. 10월달, 11월달, 11월달 너무 늦습니다. 이왕이 10월달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걱정됩니다. 1450원이 혹시나 넘을까봐 걱정돼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1450원이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30원에 갈 때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환율이. 근데 여기서 어제 1420원까지 조정이 좀 나오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10원이 뛰어버리거든요. 지금 환율이 속도가 붙었죠. 이 속도가 붙었던 것을 개입을 해서라도 속도를 늦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방향성이 없는 것을 더욱더 싫어해요. 특히 금리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빠르게 적극적으로 조금 과하게 대응했던 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직 한국 그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 돼요. 지금 10월달 정말 중요합니다. 10월달이 골든타임이 될수 있어요. 시장이 여기에서, 저는 오늘 사실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갭을 한번 띄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의미 없다 그려 했다 그죠? 어제 전일 소폭 상승에서도 어차피 전일 움직임이 갇혀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늘 갭을 한번더 띄우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양상인데, 오늘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다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발 심리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갭을 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봐야 되겠죠. 그 여기까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봤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720포인트 전후에 대한 저항을 여기서 돌려내지 않을까 했는데, 돌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 구간, 지금 현재 700포인트도 저항 구간을 지금 잡혀버리는 그런 양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시장에 대한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화 약세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꾀주머니 세 개를 지금 현재는 활용해야 된다. 한미스왑, 금리 인상, 공매도 금지. 셋 중에 한 개만 해도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어요.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10월달이 골든타임입니다. 자, 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요즘 들어서 이제 바닥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전체 답변을 좀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바닥 찍고 전일 이제 현대차 반등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아유, 어제 얘기로, 아유, 하루 전에 또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거는 대형주를 공략하세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르면 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겁니다. 어차피 대형주를 단타 칠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우리가 조종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보는 눈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조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조종이 있고 또한 가지는 기간 조종이 있습니다. 자, 가격 조종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가격 조종이 나타나요. 뭐 코로나 같은 거 또는 이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빠르면 하루 만에 또는 일주일 정도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돌발 악재가 나왔던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난 다음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해버려요. 자, 이런 가격 조정의 특징은 급락과 급등을 동반한다는 거죠.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는 일단 피해라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또 강하게 붙이면서 매수를 대응할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원바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돌발 악재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악재가 뭔가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6개월 전부터 바보의 문제는 환율에 제발 환율 좀 잡아라.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대외 불확실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대외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해결될 수 있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죠. 환율은 단기간 해결될 수 없죠. 여기서 1,400원이 됐어요. 1,400원이 된다고 해서 환율이 그러면 다시 원화 강세 구간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원화 약세 구간이에요. 절대적인 수치가 있다는 거죠. 환율이 1,100원 밑으로는 원화 강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 1,100원 위로는 원화 약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 원화 약세가 강하다, 원화 약세가 약하다 뿐이지, 현재 약세 구간이 맞아요. 이걸 하루 만에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제 지표가 악화되거나 경기 사이클이 무뎌지거나 할 때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횡보 내지 조정 또는 제한적 상승을 이루면서 바닥이 여러 번 다져지는 움직임들을 많이들 나타내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원바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빠르게 빠졌다고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바닥을 좀 다지면서 무기력하게 움직이면서 빠지는 이런 양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현재 매수 방법도 우리가 대형주를 모아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대형주를 모아가더라도 추격 매수로 모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시각을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2170포인트, 2169포인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 돼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두고 보시면 자, 우리가 2011년도에 지수 포인트 2100입니다. 2013년도도 2000포인트 부근이었고 2012년도도 2000포인트 1990
그 포인트였어요. 자, 그 저가는 한 20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정도 나왔었고, 고가는 이 정도 2100포인트 정도 나왔던 것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2017년도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그 자리를 기준으로 지지를 밟고 코로나 때 갑작스레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났는데, 자, 지금 현재 2170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가격이 얼마냐면 2200포인트 부근이에요.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이제 돌아온 것뿐입니다. 정상적인 현재 코스피 가격대가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반등 넘어 산다기보다 여기 나눠서 여기서 바닥을 오랫동안 다져갈 수 있겠다. 이런 자리가 깨져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때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낮아가지고 JIMF가 왔을 때는 이런 자리가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정책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최악은 2000포인트인데 그런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바닥이 원바닥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바닥을 다진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대형주 가격적인 부분으로 감안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을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은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이 대형주를 단타를 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추격 매수한다고 생각하거나 오르면 산다, 21선 넘으면 산다, 61선 돌파하면 산다, 그런 매매 방법은 우리가 개별적인 중소형주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좀더 명심하시면 좋겠다. 자,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거나, 대주주 지분이 높거나, 유통 물량이 적거나,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걸 감안하셔서 그런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추천주를 뭐 책임감 없이 드리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만 좀 따라준다면 또 금방 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많은 수익을 얻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제 국산화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나노텍, 금량, 뭐 이수화학 다 제가 발굴해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런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더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은 한 번씩 살펴보면서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대신 중소형주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달 뭐 지금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ST큐브도 또다시 신고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다 나왔었고요. 램보로부터 마찬가지였고요. 8월달에도 좋은 종목군들이 또 저희 방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추천주 내역입니다. 그만큼 높은 확률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서 발굴하면 또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힘냅시다. 자, 힘냅시다. 자, 시장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정신은 우리가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포기는 뭐라고요? 배추 셀때 포기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빨간 주식, 화이팅!